TNFM.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말벅인 오늘도 전국이 가마솥처럼 덥습니다. 이런 복날에는요, 과거에는 집에서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들을 솥안에 넣고 푹구와 나눠 먹었는데요.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셨는지 오늘 궁금합니다. 네, 무더위 탓에 전력 수급난에 비상이 걸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냉방기를 전혀 가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력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솥밥 먹는 대한민국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반발, 지적을 받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솥단지 안에 있으면 솥 사정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물방울이 강물의 흐름을 못 보는 것처럼 외부의 시선이 정확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외부의 전문가와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솥입니다. 솥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까칠한 뉴스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세금 문제. 네. 네. 정부가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는데 이런 일이 과연 우리 정부 역사상 있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금방 또 다시 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8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잇따라 회의를 열고요.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연간 총급여 5천만 원 근로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자리에서요.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장외투쟁 등 그러자 해도 전국이 참 힘든 상황인데 세금에 대한 국민 저항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예상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빠르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과거와 조금 다르죠. 예. 네.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예, 어떤 정권이든 여당으로서는 그 세금 문제는 참 피할 수 없는 화살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참 엇갈렸었는데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도부는 재검토를 이미 약속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7천만 원 이하 소득층에서 한 달에 1만 6천 원 정도는 십시일반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세금 인상 자체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분명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고 또 정부가 대표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공식 발표 하루 만에 발뺌을 했고요. 대통령도 마치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듯이 사과는 없이 참모들만 질책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유를 하자면요. 세 명의 학생이 조를 짜서 숙제를 발표한 건데 오답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발표자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두 학생들은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 두 학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얘기하겠죠. 세제 개편안은 분명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함께 나눠온 결과물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정책은 보통 당정 협의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민주당도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는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의 네.
입장이 어떤지 또 셈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면서 원점 재검토 방침을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 진상규명 장애투쟁 이것과 함께 그 세제 개편안 재검토까지 전선을 넓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고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NLL 문제로 전선이 흐트러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동력을 잃었다가 겨우 다시 돌아오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세제 개편안 문제로 그 전선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민주당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그 전선을 확대시키는 것이 국정원 국민에 유리한 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그 세금 문제는 야당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전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잡하네요. NLL에다 국정원에다가 세금 문제에다가. 네네. 네. 청와대는 어찌됐든지 간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데요. 상대방이 갑자기 사과를 하니까 좀 힘이 빠지게 마련이죠. 아, 청와대의 다소 발빠른 대응에 민주당이 다소 좀 김이 샜다 이런 총평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원한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주당의 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펴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일단 서명운동은 예정대로 오늘 시작하되 세금 폭탄 저지라는 구호 대신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등이 선행되는 방식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금 방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잠시 뒤에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정원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죠. 이제 네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증인 두 분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단 한 분은 나오신다고 했고요. 한 분은 미지수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이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당초 출석 요구일인 14일이 아니라 21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그 재판 기일이 겹쳐서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역시 그래도 핵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일 텐데요. 아직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청문회 자체가 좀 파행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미 그 김 전 청장이 출석 연기를 요청했던 만큼 14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은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두 증인과 함께 그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일 청문회 일정이 차질이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높아 보입니다. 네. 네네. 14일에는 남북 간의 실무회담도 7차 그죠? 회담이 또 예정돼 있죠. 개성공단. 네. 예, 예. 다음은 안철수 의원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었던가요? 네, 내일에 맞습니다. 이제 초대 이사장을 맡은 최장직 고려대 교수가 못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던 최장직 고려대 명예 교수가 지난 10일 안철수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자리를 떠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초장직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학자로서 정책 개발이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정치적인 역할에까지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라면서 사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정치학자로서 정책 재현 등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이상의 역할이 주어지거나 또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측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제3의 신당 추진을 한다 이렇게 사실 공식적으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네.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최장직 교수가 이사장직을 맡은 이후에 학자적 양심을 갖고 하는 말도 주위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해석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 교수의 말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왜곡하고 폄하하는 시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그 최장직 교수는 민주당보다는 분명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신당 창당 필요성을 역설한 바도 있는데요.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최장직 교수의 그 영입에 공을 들였던 민주당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더우니까 네. 네. 땀 뻘뻘 흘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고요. 지금 시각 6시 18분 2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곳곳에도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부터 청계터널, 평촌에서 수리터널, 안현부터 송내까지 모두 21km 구간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김포요금소부터 노후지분기점, 계양에서 송내, 그리고 조남부터 수암터널까지 총 12km 구간 차간거리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km 구간 여파를 받고요.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3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이후로도 달래내 부근부터 서초까지 6km 구간에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참여본부 당시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세제 전문가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섭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지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하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개편안이기 때문에 예. 이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담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발표 4일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은 정부 여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세제 개편안을 만들었고 또 무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들께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당정에서 충분히 회의를 거친 뒤에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 세제 개편안을 저도 이제 정부에서 근무할 때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네.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는 당정 간의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네.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을 했어야지,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제 나 몰라라 하고, 기획재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는요, 또 당정에서는 예.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가려고 했다가 뒤늦게 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했다면 동의해줬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일단 무책임하고 무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 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하고 있죠? 이제 저지해야 할 정부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서명운동 중단하고 훌륭한 민주당 세제 개편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도 오늘 오후 의총에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금 폭탄, 왜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5년의 조세 정책 방향을 미루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것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번 정부 개편안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애곡시켜 놓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이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필요한 재정 수입을 조달하고 조세 정의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낙수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입각해서 부자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금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야당에서 이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낙수 경제론 그리고 부자 감세 기조, 이 관계를 좀 더 좀 쉽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채택했던 게 낙수경제론이고 신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면 그 효과가 중산 서민들에게까지 확산시켜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게 낙수경제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낙수경제론은 사회 양극화와 갈등만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다 하는 게 이제 국내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정책을 바꾸는데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박근혜 정부도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지 않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들고 나온 것이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워서 봉급생활자들에게 십시일반이다 하면서 세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국민 개세 원칙은 먼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뒤에 내세우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봉급자의 십시일반이라 것이 아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누리당의 나성민 정책위 부의장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십시일반이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청와대 조은동 경제수석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니까 증세가 아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논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 조은동 수석이 얘기한 그 증세가 아니다는 얘기인데, 증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증세의 방법은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정부안처럼 공제를 줄이거나 감면을 줄여서 증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그건 증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율 인상을 통해서 세금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성민 부의장께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 뭐 16만 원 늘어난 것이 세금 폭탄이라고 엄밀하게 보면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겼더라면 중산 서민들에게 적은 세금이라도 더 늘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쪽 세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세금을 중산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돌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나성리 정책 부의장 말씀 한 번 더 덧붙이면요,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결국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 방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제 비용적 성격이 있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근로소득자가 자기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소득 공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대신에 기부금 공개와 같이 지원적 성격이 있는 것은 정부 안처럼 세액 공개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소득 공개를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세액 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조세 원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새누리당도 결국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발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럼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법을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제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금 최고 세율이 38%입니다. 근데 이게 과세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38%가 적용되는데 이 3억 원을 1억 5천으로 우선 내려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3억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연봉으로 따지면 3억 5천 이상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1억 5천으로 내려서 1억 5천 초과분에 대해서 38%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분들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0.5%밖에 안 되거든요. 한 8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 조세 공평성도 올라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중산 서민들이나 중간층 봉급 생활자의 세금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놓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복지 정책 결국 돈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논의 이거 빼놓고는 어려운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에 약 2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부자 감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사업자들한테 떠넘기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특히 지금 우리 재정사정이 매우 나쁘거든요.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속 6년째 재정이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가 122조나 되거든요. 국가 채무도 181조나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세수가 적어도 13조 원 이상 부족하거든요.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중앙 공약만 해도 5년간에 13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다만 늘리되 중산 서민이나 봉급 생활자나 자영사업자나 농민들한테 늘리지 말고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나 대기업한테 늘리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새누리당에 대한 당정 이런 협의 외에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 등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 설명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민주당에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당이나 청와대하고 협의를 끝낸 것이고 민주당에는 이제 하루 전날 발표하는 날 이제 알려주는 차원에서 보고만 한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정부가 다시 세제 개편안을 만든다고 했고 민주당도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세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제 개편안 가운데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이것도 일반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인에 대해서 이번에 과세 안 하던 것을 처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현재도 많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미비해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 관청이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일부 종교인들께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개편안은 뭐냐면 2015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종교인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얼굴 맞대고 어떻게 협의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것은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고요.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10월 2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면 11월 달에 이제 민주당 안도 있을 것이고 정부 안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내는 세제 개편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 모아서
이제 가장 심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세제 전문가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의원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민주당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 인터뷰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청취자 의견입니다. 8185님인데요. 밥 한 섬 먹기에도 힘든 서민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서민들의 상황을 안다면 이런 세제 개편안은 안 나왔을 겁니다. 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민 대표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8888님인데요. 한솥밥 먹는 국회의원분들, 세비 인상 토론 잘해서 합의 도출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폭염과 잇따른 발전소 고장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레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냉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뭐 블랙아웃 그리고 예비 전력률이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리는 등 국민들 사이에 전력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계획팀의 유성호 팀장 연결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유 팀장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뭐 계속되니까 당연히 냉방기 사용도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전력 소비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전력이 기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예. 예, 금년 장마가 지나고서 중부지방에 비가 오다가 이제는 중부지방마저도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관심단계 비상이 발령이 됐는데요. 네. 수급 대책을 575만을 시행을 해서 예비력을 445만 킬로와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15시 같은 경우에도 전력 공급 능력 7,743만 킬로와트였는데요. 예. 최대 수요는 7,303만 킬로와트로 예비력 440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전력 예비율은 6%를 시현을 했습니다. 예. 관심 단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예. 국민들은 뭐 관심 단계니 준비 단계니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구분이 예.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단계가 한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전력 비상은 400만 킬로와트 이하인 관심 단계인데요. 네. 관심 400만, 100만 단위로 300만 킬로와트에서는 주의 단계, 그다음에 200만 킬로와트에서는 경계 단계, 그리고 100만 킬로와트 이하가 됐을 때는 심각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현재는 예. 준비 단계는 사실 전력 유관기관 간의 비상 대응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심 단계까지 온 거죠. 주의나 경계까지 온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에는 관심 단계까지 발령이 됐었습니다. 네. 자, 이 전력 당국이 애초에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 수요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초에 지난 5월 31일에 산업부 장관님이 수급 대책을 발표할 때 예상을 했던 게 7,87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대 전력이 7,303만 킬로와트였습니다만은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7,971만 킬로와트로요.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0만 킬로와트가 초과하는 기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수급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7,935만 킬로와트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65만 킬로와트가 초과하는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예. 뭐 하면서 수급 대책을 제대로 못했는지 왜 이렇게 전력난이 오게 됐는지 이런 예. 게 궁금한데요. 예. 뭐 다시 좀 연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만은 원자력발전소의 제역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상치 않게 300만 킬로와트 원자력 3기가 정지를 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한울원전 4호기는 당초에 8월 말까지 정체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일 모레쯤에 빠르면은 정지 출력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어젯밤 10시 34분에 당진화력 3호기가 정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 예상치 않게 정지가 됐는데요. 고러한 어떤 일부 발전기 정지가 되면서 공급의 차질이 좀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3256님인데요. 500만 킬로와트 또 100만 킬로와트 이런 것들이 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100만 네. 킬로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인데요. 하루 동안 서울 시민들이 쓰는 전력량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가구당 3kW 계약 전력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사용은 스위치에는 5kW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0만이면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예. 전력난의 원인 원전 정지 중단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것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공급력을 적게 확충하는 데 따르는 어떤 공급 확충을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부분입니다.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간에 원간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그 전력 요금 부분이 어떤 좀 싸다고 해야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전력 에너지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가급적이면 1차 에너지인 가스나 석유를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력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전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이 사흘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환 단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에도 순환 단전을 실시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세부적인 전력 수급 대책을 점검을 하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예비력이 100만 킬로와트 미만에서 순환 단전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심각 단계까지 가지 않게끔 대책 수립을 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사전에 재난 문자 방송 서비스를 통지하고 그다음에 한전 전국 지사에서 미리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SMS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국가 시설은 제외하고 시행을 합니다. 국가 중앙이나 지방 행정기관 군부대 방위시설이나 종합병원, 교통통신시설 등을 제외하고 1일 1회 1시간 이내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력거래소의 유성호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원석 대표 연결해서 정부와 또 전력 관계자의 설명 한번 어떻게 생각하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계획팀의 유성호 팀장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네. 이제 블랙아웃 대정전 가능성 현재는 작지만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뭐 앞서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그 전력 공급량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공급 가능한 양을요. 이런 제어를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지 실제로 그냥 아무 제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아웃이나 대정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위험성이 계속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덥고 또 발전소 고장 소식도 뉴스에서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또 원전 네. 가동 중단이 올 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뭐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2011년도도 벌써 2년이 지난 거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이제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에서는 계속 발전소를 지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책적인 결함들이 같이 겹치면서 벌써 몇 년째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째 반복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은 사실은 앞서서 짤막하게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전기를 쓰지 않던 그런 시설들이 전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용광로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화석연료를 쓰고 있다가 전기 요금이 더 싸다 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전기를 쓰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기로 넘어오는 전기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책 가운데 하나는 항상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요금 인상 아닙니까? 네네. 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런 문제가 풀립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는요. 물론 뭐 전력 요금 인상만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는 현재 전기 요금이 원가보다도 더 싸게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이 계속 적자를 지금까지 보아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산업용 요금이 더 싸다 보니까 산업체가 전체 전력 중에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산업체에서 이런 전기화 현상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전기 요금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즉 원가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은 지금 반드시 돼야겠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별도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 당국과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게 전기 요금이 싸다 그래서 이게 그럼 누군가 이 돈을 내지 않는 거냐 했을 때 결국은 한전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이걸 결국은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통해서 메울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그 전기 소비자들이 내도록 할 것이냐 결국은 그 차이인 거거든요. 싸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현실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통해서 이 전력 수요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으면은 현재와 같은 일들은 뭐 몇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된다면 뭐 내년도 역시도 또 반복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로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전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요. 규모가 큰 사업장 내지는 큰 그 건물들에는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냉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보급됨으로써 이제 전력 수요를 피크 시간대에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저소비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까지 같이 맞물려질 때만 지금 전력 수요를 잡을 수 있겠죠. 공급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공급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지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발전소들이 계속 지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처럼 한 군데 몰려 있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이제 송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냥 발전소만 지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이라든가 변전소라든가 다른 시설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한 군데에 계속 많은 이런 송변전 시설을 짓다 보니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설비가 아주 부족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계속 지금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수요를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있지 않게 되면은 현재 공급 위주의 시스템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전까지는 현재는 절전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린 것들은 정책으로 수립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면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이니까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여름철 피크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겠고요. 사실은 뭐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지만은 과거 몇 년 동안 이런 그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오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은 정책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이런 전력 대란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 절전 대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한 개는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피로감이 지금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못 쓰게 함으로써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력 피크 시간대라는 것은 그 특정한 시간대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 2시에서부터 5시 정도까지가 집중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을 시기에는 이렇게 오늘처럼 오늘 최대 이제 6%까지 전력이 전력 예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력 예비율이 특히 새벽역에는 30%에서 40%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피로감을 줄이고 결국에는 이제 피크 시간대 전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조금 네,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 정의연동의 이현석 대표였습니다. 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공고사업원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